오늘은 2030 소액 저평가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하라의 저자 허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올해 3월에 출간된 2030 소액 저평가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하라 저자 허군입니다. 현재 만 나이로 30살로 지방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책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불인이 부동산의 1도 모르는 불인 분들을 위한 기본기 탄탄한 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갭투자도 전세도 청약도 몰랐던 그 올챙이 시절부터 책을 썼기 때문에 부동산 초보자분들의 어려움과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부동산 책을 쓴 저자시긴 하지만 네. 원래는 굉장히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시고 어떻게 보면 돈을 좀 펑펑 쓰시는 맞습니다. 연로의 삶을 사셨다던데 맞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이었나요? 네. 일단 욜로란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이게 미래가 아닌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소비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 단어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가라는 직업이 생기고 나서 느낀 것이 뭔가 저를 볼때 고지식해 보이고 어디 틀에 갇혀 있고 절제하는 삶을 가졌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과거의 저를 되돌아보면 진짜 끔찍하거든요. 돈을 좋아하기보다 돈을 쓰기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제 인생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매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흔한 직장인이라 솔직히 노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또 남들 따라 명품도 사보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가서 1박에 거의 100만 원씩 써보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외제차도 구입해서 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첫 차가 아니라 두 번째 차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카푸어와 그냥 미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모을 수 없는 환경에 너무 노출시킨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주식과 코인에 그 당시 손을 대면서 엄청난 손실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외제차도 타고 뭐 해외여행도 많이 가셨다고 하니까 네, 신나게 놀았습니다. 금수저가 아닌가 이 생각도 금수저 드는데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닙니다. 책에서도 써주셨지만 이제 20대의 나이에 부모님 도움 없이 아파트를 소유하셨다고 써주셨잖아요.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맞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유하게 되신 건가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외제차와 명품과 코인의 주식에 손을 다 대면서 돈을 거의 수천만 원 정도 잃었습니다. 그러니 달랑 남은 것이 제 외제차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났죠. 아, 진짜 이러다가 인생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인생을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는가? 그리고 다음 차는 지금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탈수 있는가? 이게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아니, 차를 탈 수는 있을까? 스스로 진짜 많이 되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할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공포감이 그때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또안 좋은 일은 참 신기하게 계속 안 좋게 겹쳐진다고 지금은 되게 건강하지만 그 당시 아프고 또 슬프고 힘든 일이 계속 겹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지인분의 추천으로 제가 부동산 책을 읽게 되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누군가는 같은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과 이런 자산들을 모아갈 때 저는 영혼을 끌어당겨 외제차를 샀구나. 그리고 자동차는 바퀴 안 바퀴만 돌아가도 감가의 대상이 되는 소모품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 자동차는 나한테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서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바퀴 한 바퀴만 돌아도 감가 시작된다는 표현이 되게 좋네요, 되게. 제가 그 구절을 읽고 며칠 안 돼서 차를 바로 팔았어요. 와. 그리고 지금은 다시 뚜벅이 인생으로 네. 되돌아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렇게 외제차를 막 타고 다니시다가 네. 뚜벅이로 가니까 약간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불행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어떠신가요? 불행하죠. 왜냐면은 이제 외제차를 타면은 신기한 게그 차에 맞게 소비를 하고 제가 뭔가 이 기분상 달라져요. 진짜 부자가 된것 같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차가 없어지니까 네.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출퇴근 시간이 왕복 거의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노래를 듣다가 출근하는 길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니까 네. 답답하죠, 이게.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참 잘 해결해 나간 게 독서였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이 2시간을 어떻게서든 이제 유익한 시간으로 보내고 싶더라고요. 네. 왜냐면 차까지 팔았으면 제가 엄청난 각오를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책에서 부동산 하락장에서 결국 아파트가 기회가 될 것이다.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먼저 쉽게 생각해 보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를 좀 따라하고 부자가 쳐다보는 것을 같이 쳐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은 저는 모방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어디에 집중하는가 살펴봐야겠죠. KB금융지주에서 발간된 2023년 부자보고서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향후 23년 중장기 유망 투자처를 약 44%로 부동산으로 뽑았으며 단연코 1위에 채택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하나은행에서는 2024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는 자료를 보더라도 투자계획 자산을 부동산이 단연코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리포트 두 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진짜 부자들은 정말 대중들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구나 라는 걸 알았고 네.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대중들은 부자들과 정말 다르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어떤가요? 대중들과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네,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부자들은 저희 몰래 이렇게 부동산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로 예시로 최근에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업비트를 들어갔나요? 주변에서 들어봐도 업비트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 됐을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망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등등 공포가 계속 누적이 됐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코인은 이제 될 것이다 라는 영상이 올라오면 욕먹기 바빴죠. 그쵸. 또 투기꾼이라고. 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비트코인이 1억이 넘었었죠. 1억이 넘으니까 어떻게 됐죠? 예전과 똑같이 흘러가요. 버스에 할머니가 또 비트코인 캐시로 2배 이상 먹은 짤들이 돌아다니고 네. 그리고 1억을 넘으니까 그 망한다는 비트코인이 이제 2억 간다 라는 기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1억이 되니까 아 이게 너무 과거와 패턴이 같기 때문에 아 조금 있으면 2억 간다는 기사가 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와, 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네. 이제 모든 인생과 이 투자, 투자를 벗어나서 모든 인생들이 항상 사이클이 존재하구나. 오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가고 내려간 것은 있으면 반드시 오르는 성질이 있구나. 그래서 오른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부동산 작가지만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오를 것이다를 예측은 할 수 없어요. 이건 그 누구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상승했을 때 그때 돼서 사람들은 버스에서, 목욕탕에서, 회사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점을 가도 지금 알 수 있거든요. 부동산 코너에는 지금 사람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비트코인, 주식 단타, ETF의 인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돼서 대중들이 또 아, 비트코인이 된다더라. 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것이 서점이 또 지역별로 또 틀려요. 네. 부동산은 또 지역별로 개별 사이클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고향이 대구인데 네. 대구 서점은 어떨까요? 부동산 책 절대 안 읽어요. 오히려 똑같이 주식이나 코인에 관심이 많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는 팩트인 게 남들 안 할 때가 진짜 바닥이 맞아요. 비트코인도 보셨잖아요. 우상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남들 안 할 때가 진짜 항상 바닥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이 하락장이다. 비트코인이 답입니다. 주식이 하락장이다. 주식이 답입니다. 부동산이 하락장이다. 부동산이 답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의 종류가 또 많잖아요. 네. 뭐 빌라도 있고 주택도 네. 있고 뭐 네. 오피스텔도 있고 그럼 왜 하필 아파트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욕망 종착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국에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주택 유형 중 50% 이상이 아파트
거든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단순히 다른 주택보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수없이 많은 아파트 덕분에 다른 부동산보다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구매하고 싶은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인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최근 매매부터 전세부터 월세부터 실거래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파트가 전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즉 비교 대상이 많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저렴한지 비싼지 다른 주거용 부동산보다 판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세모도 있고 그쵸. 동그라미도 있고 네. 뭐 설명 별표 같은 네. 알록달록한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이게 얼마인지 비교 대상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또 아파트는 다른 주택보다는 되게 살기가 좋아요. 빌라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가장 불편한 게 뭐죠? 주차죠. 주차. 네. 아파트는 뭐 지하 주차장도 있고 심지어 요새는 2층, 3층 지하 주차장이 다 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빠질 수 없죠. 요즘 신축 커뮤니티 시설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대부분 취미 활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무조건 제가 아파트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헤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뭐든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 헤지가 무슨 뜻이냐면은 화폐 하락을 대비하여서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각자 맞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를 투자하라 이렇게 강요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무엇보다 부동산 공부를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초보자분들은. 왜냐하면은 주식이나 코인은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사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지 않더라도 인생이 크게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돈을 조금 못 벌 뿐이지. 그런데 이 부동산은 돈을 벌고 말고를 떠나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언젠간 제 인생에 다가올 요소이기 때문이죠. 의식주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럼 매매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잘 몰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전세를 살아도 우리는 전세 공부를 해야 되고 월세를 살아도 월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과 내 돈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는 법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단기 임대를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좋은지 뭐가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요소거든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상당해요. 국민들의 자산 비중을 보면 절반 이상이 부동산을 차지를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는 대한민국의 경제 공부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는 이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해야 한다면 네. 미리 매맞는다 생각하고 미리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부동산 투자를 조금 이제 좀 주저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기 어렵다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일본의 부동산 시장 뭐 따라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부동산을 딱 처음 발 디뎠을 때 생각이 드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일본이랑 똑같이 따라간다던데 네. 따라갈 것 같은데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그래도 일본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간추려 봤는데 사실 세 가지도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네. 이유만 봐도 다름을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정책입니다. 일본 부동산과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라진 30년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일본 하면은 30년이다. 이거는 아시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일본 부동산의 법은 1980년도 경기 부양 정책을 위해 LTV 120%라는 어마어마한 대출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LTV란 집값에 대한 대출 가능한 퍼센트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시로 우리가 1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한다면 LTV가 120%예요. 그러면 1억 2천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어떻죠? 내 생애 첫 대출이면 LTV 8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1억짜리 집을 살려면은 내 자금 최소 2천만 원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취득세를 빼더라도. 그러면은 일본에서 LTV 120%라면 무슨 뜻이 될까요?
집을 사러 은행을 갔더니 오히려 돈을 더 주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1억 집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덜렁 2천만 원이 생겼어요. 작가님 같으면은 이 돈을 생활비로 쓸까요? 안 쓰죠. 절대 안 쓰죠. 너도 나도 대출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버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들은.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 부동산과 우리나라는 버블의 크기는 상당히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조금 유추가 됩니다. 네.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버블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도쿄 땅을 팔면은 그 당시 미국 땅을 전부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실제로도 그게 가능했을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으로 돈을 수천억 조 단위로 저희는 많이 벌어봤죠. 30억 뭐 100억 정도잖아요. 네. 그래도 부자가 됐잖아요. 네. 그 당시 때는 수천억 조 단위로 벌었던 사람들이 길가에 널려 있었어요. 그들이 그러면 술집에 가서 종업원 분들에게 팁을 줄 때 1억 엔을 이렇게 꽂아주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오, 네. 그게 그 당시 때 하나로 우리나라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바라봤을 때 대중들과 기업들과 이제 자기 본업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분이 느꼈을까요?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쵸. 와,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거를 두드릴 게 아니라 이거 일단 집어치우고 부동산 투자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가수분들도 노래 부르는 시간보다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노래를 못 불렀다 하더라고요. 은행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은행은 실적을 위해 대출 영업까지 뛰게 됩니다. 제가 은행을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A은행에서 대출금리가 7%라고 제가 말해요. 그러면은 은행원이 6.5%로 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B은행에서 대출금리가 6%니 그냥 B은행에서 할게요 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5.5%에 대출금도 더 많이 주겠다. 네. 투자까지 제안합니다. 네. 도전 투자가 있으니까. 네. 우리랑 대출하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버블이 쌓이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했던 수천억 조 단위의 자산가들이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어버리죠.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례로 고지마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버블 당시 재산이 8천억 엔으로 네. 하나로 8조입니다. 8조. 와, 네. 부동산으로 8조를 벌었다는 게 네. 일반인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부럽죠 사실. 네. 그때 뺐어야 됐는데. 결국 거품이 빠지니 어떻게 됐죠? 빚쟁이로 전락이 됐어요. 고지마 씨는 어쨌든 빚을 졌으니까 이 빚들을 모두 돈을 갚아야겠죠. 근데 제 고지마 씨가 계산기로 두드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어딘가. 네. 한 달에 가정에서 빚을 12억 엔씩 갚아 나가면 네. 그 빚을 다 갚는데 8,333년이 걸린다고 네. 계산기에 나오. 네. 황당하죠 이게. 네. 근데 고지마 씨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때까지 어떻게 사람이 사냐, 이것들 바보 아닌가 은행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빌린 입장이라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8,333년 동안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버블의 규모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네, 첫 번째 이유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주인공의 집이 어떤가요? 물론 의리한 전원주택도 나오지만 대부분 고층, 전망 좋은 아파트가 나오죠. 심지어 21년도에는 해피니스라는 드라마에서는 고층 주민과 저층 임대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배우 마동석님께서 나오는 영화 이웃사람이라는 영화에서는 주차 문제로 아파트에서 싸우기도 하죠. 네. 유명한 그 차배 그 아시죠? 네. 네. 반대로 일본은 어떠세요? 짱구를 보더라도 전원주택, 너의 이름을 보더라도 전원주택. 일본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보다는 뭐 단독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이 문화적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 일본은 태풍 지진으로 우리나라만큼 고층 아파트를 또 짓지 못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부동산 자체를 투자 상품이 아닌 감가 상품의 인식이 되게 큽니다. 그만큼의 버블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전세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네. 심지어 전세의 영어 단어조차 전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J-E-O-N-S-E. 네. 네, 맞을 겁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하락장이 오더라도 전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은 조금 독특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보다.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성질을 가지거든요, 전세는. 그 이유는 전세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방 경직성이란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성질을 말하는 건데요. 전세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본만큼 그래서 큰 하락을 보이지 않았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부동산은 그러면은 끝났을까? 한국은 알겠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일본 또한 노른자 땅에서는 청약이나 부동산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에 따른 증거로 2022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으로 쓰인 아파트 하로미플레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하나의 물건에 200명이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과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열 조짐이 보여 1인당 두 채까지라는 규제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지 않는다. 둘, 30년 잃어버린 일본조차 좋은 부동산은 주목되고 오르고 있다. 설령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더라도 일본은 주목되는 부동산도 오르기 때문에 따라가더라도 한국은 오른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승률은 일본 몇십 배, 몇백 배보다 미비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따라가더라도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가 이미 넘었다. 네. 주택 보급률 100% 넘었다는 얘기는 이게 1인당 주택 한 채 이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보급률이 넘어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아, 이 얘기도 또 말씀드리면 많은데 주택 보급률은 사실 100%가 넘은 지 오래됐어요. 대부분 아시는 분도 아시는 사실인데 네. 모르는 분들이 이 소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니까 무주택자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네. 중에 다 그러면 집이 있으신가요? 없다는 거죠. 설령 제가 대구가 진짜 이번에 유명한 게 미분양의 폭탄의 도시잖아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빈집도 많고 집이 없는 사람도 더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봤을 때 이 비율은 항상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주택 보급률 100%에 다소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택 보급률이 아닌 다른 지표가 있는데 바로 1000명당 주택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1000명당 대한민국의 주택수가 얼마나 있냐에 대한 지표인데 우리나라 21년 기준 1000명당 주택수는 423호 정도입니다. 선진국 대비 아직 조금 부족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만약 1인 가구가 300채를 차지한다면 네. 남은 123채 정도로 다른 가구를 살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만약 주택 보급률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보급된 주택수가 과연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집이라는 것이죠. 이 주택수에는 오래된 빌라, 반지하방, 설령 아파트더라도 녹슨물이 나올 만큼 낡은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일까요? 저층도 있을 것이고 단지 내 가장 향이 안 좋은 곳, 다양한 주택들이 다 포함된 수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낡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도 없고 인근에 학교도 없는 집도 이거는 누구나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집이지. 그쵸. 그래서 이 주택 보급률이라는 수치가 모두가 원하는 집은 아니라는 것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 100%만 보고 100%라는 수치만 보고 아파트는 안 오를 것이다 라고 단정짓기는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수만 많은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100채 중에서도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집도 그쵸, 많잖아요. 그쵸. 네. 그 이제 작가님께서도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직장인이 부자가 되려면은 결국 부동산 투자 답인 건가요? 답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주저 없이 부동산이 답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누군가는 부동산에서 투자를 했을 때 1억을 벌었을 때 저는 반대로 10명은 1000만 원씩 잃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부동산은 우상향을 하고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네. 누군가 돈을 벌면은 반대로 누군가는 돈을 잃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 10%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돼요. 그럼 이 10%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저는 주저없이 독서라고 말을 했거든요. 독서. 근데 네. 제가 최근에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바로 독서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객관화더라고요. 자기 객관화란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네 자신을 알라. 즉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위기가 있는지, 어떤 것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을 알아야지 투자든 뭐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작가가 되고 자기개발에 온전히 몰두를 하니까 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지인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수억대 부자분들도 계시고 재테크로 성공하신 분, 또 부동산이 아닌 부업으로 성공하신 분, 유튜버 분들 여러 만날 기회가 생겼죠. 네. 그런데 이게 각자 만나 뵙게 되니까 답이 다 틀려요. 누구는 부동산이 답이다. 누구는 오피스텔이 답이다. 누구는 월세가 답이다. 누구는 신축이 답이다. 누구는 청약이 답이다. 누구는 퍼스널 브랜딩이 답이다. 유튜버가 답이다. 네. 답이다, 답이다. 우와. 다 부자는 맞는데? 다 부자야, 결국에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봤죠. 아니, 왜 그렇게 다르냐. 다들 부자잖아. 그런데 제가 무슨 책인지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찾아도 찾아도 떠올라지지 않더라고요. 네. 이 구절이 딱 떠올라지더라고요. 네. 이 세상에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 라는 말이 딱 겹쳐지더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누가 영끌을 했어요. 근데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하락장에. 그럼 그걸 본 사람이 하, 진짜 미쳤네.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1%,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0.5%도 보지 않은 채 그 사람을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네. 만약 상황이 바뀐 채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영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24시간 해도 모자랄 만큼 사람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름이 뭔지, 한자가 뭔지, 부모님의 직업은 어떤 건지,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지,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월급, 직장, 대출 나오는지, 영끌하면 최대 얼마를 당길 수 있는지, 몸테크, 즉 구축에서는 버틸 수 있는지, 신축을 살고 싶은지, 죽었다 깨어나도 차가 있는지, 얼마를 모으는지, 여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을 할 건지, 네. 혼자 살 건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누구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도 모릅니다. 그렇죠. 모르죠.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알아야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구나. 그렇기에 나를 알아야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누가 이거 좋더라, 누가 이거 좋더라, 돈이 되더라, 이거 별로다 더라에 하는 그런 작은 파도들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투자를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어디 지역이 오른다, 어디 아파트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독서죠.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아까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네. 몸무게가 그 당시 48kg, 49kg를 제가 찍었어요. 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정도였죠. 네, 네. 그때 됐을 때 저한테 가장 어려움은 이제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 어떤 음식을 먹어야 이 소화가 잘 돼서 네. 살을 찌울 수 있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이제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책을 읽어서 뭔가 얻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될 상황들을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책을 읽는다는 것이죠. 제가 부동산 책을 왜 읽었을까요? 돈을 많이 잃어보고 아파보고 아 이대로는 진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책을 읽는 거거든요. 이게 월급 받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근을 하면서 월 200, 300만 원을 받으면서 근데 몸은 또 아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네. 책에서 이런 문제점을 문제점을 해결해 줄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스스로 많은 대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아마 이 책을 보시거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나도 20대 혹은 나도 하루빨리 좀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부동산 공부법에 대해 질문을 저한테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왜 했다 했죠? 돈을 벌고 싶었어요. 외제차를 타고 싶었어요. 다시 벤츠를 타고 싶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좋은 집을 사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공부를 하기 전에 자기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진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왜 돈을 벌고 싶은가에 대한 동기부여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속물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속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진짜 간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앞에 단어를 빼자고요. 공부법이라고. 주식 공부법, 코인 공부법, 퍼스널 브랜딩, 블로그. 라고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동산이라고 특정 지을 것이 아닌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모든 시장은 독선하는 것입니다. 책에는 저자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들이 성공했던 방법, 그들이 실패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가장 쉽게 터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고수분들은 저희를 만나주지 않잖아요. 저희의 고민을 설령 메일로 보내주더라도 답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책을 읽었으면 끝일까요?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리책을 읽었다고 해서 내일 요리사가 되나요? 요리를 만들어야지 요리사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부동산 책을 읽었으면 거기서 하라는 얘기들을 조금 실행을 하셔야 돼요, 제발. 책에서 배운 대로 행동해보고 이렇게 느껴보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요리사가 되거나 투자자가 될거 아니에요. 실제로 부동산으로 가본다던가, 소장님과 대화를 나눠본다던가, 좋은 매물이 있으면 사보기도 해보고, 전세 세입자를 구해도 보고, 월세 세입자도 구해도 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대처해보면서 경험치를 쌓아야 레벨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진정한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부동산 공부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간추려 볼수 있어요. 첫 번째로, 부동산 공부를 처음 투자한다면 첫 번째로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왜 사야 하는가? 이 공부가 되어야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부동산은 오르는가? 전반적인 경제 공부를 한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나는 어떤 집을 살 것이고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가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가치평가를 뜻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학문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이제 월급쟁이 가장 큰 위기에 대해 써셨잖아요.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요? 제목차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제가 느꼈던 것이거든요. 저는 위기가 왔는데도, 나는 아직 젊은데, 나 직장 좋은데, 친구들 아직 백수인데, 나 외제차 있는데, 나 멀쩡하게 생겼는데, 위기가 오고 있는데 자꾸 합리화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다 무너져 내리니까, 와,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좀 그때 20대고 젊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적인 생각을 했지, 나이가 더 들었다면 참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은 세금을 내더라도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다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아직도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의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현재 출산율이 어떤가요? 줄어들고 있어요. 더 줄어들기 뻔하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세금을 누가 그럼 더 많이 낼까요? 바로 20대, 30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싶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진짜 좋으신가요? 진짜 좋으신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복지정책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요. 즉, 복지정책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는 것이겠죠. 이게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저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모르겠고 당선이 되는 게 그렇죠. 먼저잖아요. 뭐, 좋은 나라를 가꾸기 위해서 일단은 국회의원이 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당선이 되기 위해서 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표가 많이 몰려있는 연령대의 인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고 2025년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표는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은 연령대가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받아야 되는데, 아, 결국 복지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금을 써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민심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위기는 생각보다 직장인분들과 젊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물가가 내려간 적이 진짜 있으셨나요? 오르기만 했죠. 물가가 오르는 거는 사실 눈에 보여요. 짜장면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배추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떡볶이 값이 더 비싸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간과하는 사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왜냐? 내가 지금 당장 만 원을 들고 있는데 이게 내일 되니까 9천 원이 되지 않거든요.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공부를 해보면은 화폐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 대중들을 이용합니다. 인플레이션 자체로 세금을 쓰는 것이죠. 잘 보세요.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공원, 양로원, 이제 사람들이 편리한 편리시설을 되게 지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우리 집 앞에 인프라가 생기고 공원이 생기고 이런 편의시설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공원을 짓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겠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우리 집 앞에 짓더라도 별로 안 좋아해요. 세금 쓴다고. 네. 그래서 국가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발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발동시켜서 화폐를 발행시키는 겁니다. 이 발행시키는 화폐로 공원을 짓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욕을 하지 않고 세금도 걷지 않고 공원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가 우리 몰래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국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을 짓기 위해서, 역사적으로도 늘 화폐를 찍어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소비자 물가 목표지수를 2%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물가가 비싸 죽겠는데 왜 자꾸 목표지수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2%로 잡고 있냐. 그렇습니다, 현실이. 우리 돈이 매년 2%씩 손실 난다는 것이죠. 월급쟁이의 가장 큰 위기는 위기가 위기인지 모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아마도 뭐 작가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뭐 내가 살 곳은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집은 가져야 된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에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 심리가 이제 싸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저평가된 아파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일 때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락장과 저평가의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평가 지역이란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저렴하다는 조건이 되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최근에 많이 하락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많이 하락할수록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승장 때 10억인 아파트가 있어요. 30% 하락을 했습니다. 7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평가의 요소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보다는 어쨌든 비싸지만은 나보다 물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저평가다. 왜냐, 10억에 샀을 때는 그때 그분들은 그때가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나는 저평가라는 거죠. 두 번째로 미분양이 쏟아진 곳입니다. 즉 공급이 정말 최근에 많이 된 곳을 말하는데요. 공급이 폭탄이 된 곳은 건설사들이 건설을 중단하기 시작해요. 건설을 중단하면 향후 몇 년간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잘 생각해보면 공장처럼 뚝딱뚝딱 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주일 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분양이 쏟아지면은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상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휘소성이 생기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요인이 또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거는 저평가 지역이라기보단 초보자분들께서는 인구가 50만 명 된 곳을 추천드립니다. 고수분들 중에서는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그렇게 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에도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죠. 네. 그런데 인구가 아무래도 적은 지역은 상승장이 오더라도 열기가 조금 빠르게 올랐다가 식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투자거나 초보자분들은 가급적 인구가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가님께서 이번 책에서 이제 오랫동안 하락한 지역의 전세 가격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자, 지금 부동산 시기가 어떤가요? 대하락장의 하락장이죠. 그렇죠. 하락장은 어떤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그렇죠. 왜 안 살까요? 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떨어질 거니까. 네. 이 떨어질 거라는 심리가 있어서 안 사는 네. 거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 심리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거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죠. 네. 한 채만 사고 싶나요? 반 채, 천 채 사고 싶잖아요. 네. 결국에는 뭐다? 사고 싶은데 무서워서 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죠.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물가가 그럼 하락하면 좋은 거 아니야? 집도 싸지고. 싸지니까. 근데 이게 더 무섭대요. 조금 모순적이잖아요. 왜 무서울까요? 자, 예시로 제가 오늘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하이마트로 가볼게요. 작가님과. 네. 네. 제일 좋은 비스포크 냉장고를 제가 네. 계산을 하려고 해요. 네. 기분 좋게. 네. 그런데 갑자기 종업원께서 매일 2%씩 할인하는 냉장고입니다. 네. 디플레이션이죠. 네. 물가가 떨어진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당장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일 사자. 냉장고를 네. 살까요? 안 사죠. 그쵸. 내일 더 싸게 파는데. 네. 그런데 앞에 그러니까 매일 2%라고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 살까요? 내일도 안 사겠죠. 내일도 안 사요. 네. 매일매일 2% 할인하니까 살 이유가 없죠. 결국 이 비스포크 냉장고는 오늘 제일 비싼 냉장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가가 계속 하락하거나 떨어질 것 같은 심리가 지속되면은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소비가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침체됩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는 얘기죠. 반대로 제가 종업원 분께서 매일 2%씩 올라가는 냉장고니까 오늘 사셔야 돼요 라고 했으면 저는 허겁지겁 샀을 겁니다. 아마 제가 못 샀을걸요? 다들 미리 산다고. 왜냐 내일 더 비싸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냉장고는 비싸면 안 사고 그만이고 내일 더 싸지면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왜냐 냉장고 당근마켓에서 사면 되거든요. 네. 더 싼 거 네.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집이라는 너무 의식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기 싫어도 어쨌든 간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공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에 사람들은 무엇을 택할까요? 월세나 전세로 네, 택하게 그쵸. 됩니다. 그렇죠. 하락장에서 첫 번째로 발견되는 이 징조거든요. 전세와 월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매매는 하락하고 그러면은 매매는 일단은 집어놓고 전세 월세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월세, 전세가 수요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같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하락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가까워서 하락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점차 차이가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집을 안 사요. 왜냐? 10명 중 4명은 아직도 무주택자이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왔는데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몇 년 뒤에 집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집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런 현상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갭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점차.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만약에 전세 세입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전세 제가 만기가 됐어요. 아니 전세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매물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계약을 만료했더니 이제 연장하려고 하니까 2억 8천을 달라고 하네 집주인이. 네. 그런데 집값은 원래 4억짜리 아파트였는데 네. 3억짜리야. 무슨 생각이 들죠?
차라리 집을 사고 말지. 그쵸. 2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 심리가 같이 붙게 되는 것이죠. 심리 지표가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전세 물량, 전세 가격을 항상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은 사실 네. 매매 가격은 3억 그대로인데 전세 가격이 2억, 2억 5천, 2억 8천 전세 가격만 올랐을 뿐인데 매매 가격은 상승할 수 없는 트리거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집값은 결국 올라간다는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은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하락장이다. 네. 그래서 매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떨어지는 매매값보다는 이제 전세가나 월세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전세나 월세는 이제 실수요자들이고 그렇죠. 그들은 지금 떨어질까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미루기 때문에 이제 집을 안 사서 가격 매매가는 떨어지는 거고 하지만 이 지역이 좋거나 혹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로 선택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나중에 이제 점점 갭이 줄어들다 보면은 야 내가 이거 전세로 사느니 차라리 매매를 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오는 아주 갭이 적은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저평가가 좀 됐다 이제 사야 될 시점이 오나 보다 하고 매수를 고려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나도 이제 내 집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 임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작가님께서 네. 많이 가셨을 거고 네. 부동산 임장을 가서 뭘 확인해야 될까요? 저는 임장을 할 때 제가 투자할 평수에 따라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평수를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 번째로는 10평대, 20평대 소형 아파트가 될 것이고 네. 두 번째 저희가 소위 말하는 30평대 9평 아파트 세 번째 대형 평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냐면 그 집, 그 집, 그 집마다 각자의 수요 계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마케팅처럼 생각을 하면은 한 특정 대상을 지목해서 그 집을 팔아버리자는 것이죠. 10평대 소형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 같은 사회초년생이거나 20대, 30대일 분들이 확률적으로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왜냐? 40대, 50대 분들보다 사회 경험이 적고 직장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아놓은 자금이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확률적으로는 결혼을 하셨더라도 자녀가 아주 어리거나 아직 없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교통과 편의시설이라는 거죠. 그쵸. 지하철이 있는지,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는지, 걸어서 마트를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많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켓 배송이 바로 되는 지역인지 그런 거죠. 네, 그쵸. 1인 가구는 무조건 쿠팡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쵸. 솔직히. 네. 그런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30평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주민들 어떤지 상상을 해볼까요?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컸겠죠. 그쵸. 10평대 아파트 보면. 네. 저 나이도 조금 겠죠. 모아놓은 자금도 조금 있을 겁니다. 자녀분들이 있더라도 두 명 이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아이들의 학업입니다.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될지, 어떤 친구들과 놀아야 될지, 학원을 어디를 보내야 될지, 어떤 학원이 더 좋은지 그게 더 관심사가 더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교통과 편의시설은 당연한 요소지만은 네. 적은 평수를 사는 사람보다 학군을 더 많이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가 가까운지 배정될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학군이 좋은 곳인지 우선시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형평수. 대형평수는 어떨까요? 사실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낮은 평수보다 9평보다 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네. 넓은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면은 그 대형평수는 휘소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 평수를 살펴볼 때는 근처에 대형 평수가 딸려 있는 아파트가 많은지 살펴보는 편이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네. 뭐 임장을 갈 때 뭐 교통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의 평수에 따라서 그 특성에 맞춰서 보는 편입니다. 네. 네. 대형 평수가 없는 쪽에 대형 평수가 있으면 휘소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가격 유지가 계속됩니다. 아... 하락장이 되더라도 대형 평수가 네. 달랑 있는 아파트는 네.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60평대 아파트, 60평대 네. 사시는 주민분들이 네. 생각보다 이사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만한 평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대형 평수가 없는 동네에
대형 평수를 봐야 된다. 있으면은 네, 유리하죠. 왜냐면 그 지역 지역마다 유지분도 계시고 네. 금수저 돈 많은 분들은 어디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는 좀 어떤 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참 네.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하더라도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당장 부동산을 가라고 하더라도 저도 많이 긴장이 돼요. 네네. 이 위치에 서더라도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가서 너무 떨려요, 무서워요 라는 말들이 진짜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세 가지로 또 간추려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투자자라고 밝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세 월세 손님으로 속이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갈 때마다 고민돼요. 연기도 해야 되고. 오늘은 속여볼까? 네. 오늘은 투자자로 가볼까? 네. 그런데 저는 투자자라고 밝히는 것이 좋더라고요. 간혹 투자자라고 말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이 지역을 뭔가 회방하는 회방꾼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뭐 저와 맞지 않는 곳이구나 생각하고 다른 곳을 찾아가면 돼요. 왜냐, 부동산은 둘러만 봐도 널려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부동산은. 네, 투자자라고 밝히면 또 좋은 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거짓말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짓말을 못하는 분들 대번 티가 나요. 그렇죠. 소장님들이 대범을 알거든요. 이거는 왜냐 저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네. 천명 만명 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라고 밝히면 또 좋은 점이 제가 투자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확한 매물을 보여주세요. 네. 예를 들어 소장님 저 투자자입니다. 돈이 얼마 없습니다. 3천만 원인데 갭 투자하고 싶어요. 어떤 매물이 있죠? 라고 하면은 그냥 1억짜리 매물을 꺼내지도 않아요. 저한테 필요한 것만 딱딱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석이조로 제가 투자자라고 밝혔더니 소장님도 알고 보니까 투자자다. 어떨까요? 참 얘기하기가 편해요. 놓친 부분도 잡아주시기도 하고 그 지역을 꿰차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분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투자자임을 밝히고 투자를 같이 하는 소장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네. 라는 거죠. 책에서, 인터넷에서 말고 현장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얻어야겠죠. 이 아파트가 로열동은 과연 몇 동인지 물론 그 전에 알아보면 좋겠지만 또 제가 판단했을 경우와 실제 주민과 소장님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두 번째,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소에 따른 사항들과 포함된 얘기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어디 직장을 다니시는지. 세 번째, 최근 전세가 얼마 나갔는데 전세 월세 세팅은 얼마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 아파트에 많이 다녀오셨나요?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질문이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같더라고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락거린 아파트가 관심의 증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고민은 초보자인 거 티나면 어떡하죠? 저도 그게 아직 고민이거든요. 저도 고민입니다. 네. 중개소장님께서 솔직히 몇 명 손님을 보셨겠어요? 수천 명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제가 초보자인 척 티를 하지 않아도 바로 티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티가 나면 티가 나는 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편합니다. 그래야 겁을 먹지 않고 한 번이라도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애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초보자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물어볼 게 많더라고요. 또 좋은 소장님을 만나면 이게 인연이라는 게 초보자분들에게 더 살갑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잘난 척하면 오히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미운 놈,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보자분들에게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봤는지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없는지 요즘 이런 투자가 좋다 하더라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오히려 묻지도 않으셨는데 마치 본인 일처럼 상담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어렵게 생각하게 만드는 분들은 피하고 나를 편하게 만드는 그런 소장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책에서 재미있게 좀 읽었던 부분이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의 뇌구조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무주택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쵸? 이 요소가 제가
주변 친구들이 타지에 온 친구분들보다 대구에서 계속 한 평생 쭉 대구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가에 계속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동산에서 사실 노출될 환경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썼다고 하면은 뭔가 한 번쯤은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할까? 네. 얘가 집을 샀는데 나는 왜 아직 집을 없을까? 솔직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무주택자는 끝까지 무주택자의 마인드인지라 역시나 관심 없는 사람은 끝까지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계속 없어요. 무주택자들은 끝까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너 바깥에 나가서 춤추면 내가 10만원 주겠다. 할래? 하는 사람 진짜 많을걸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10만원 주면 춤춰봐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들아, 부동산이 가만히 있어도 월세를 준대. 20만원씩, 30만원씩, 50만원씩 워렌 버핏이 말하기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지 않는 그 순간에도 돈을 벌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대서 우리 부동산 공부 같이 하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주택자분들은 부동산 끝났잖아, 일본 따라간 다음에 지금 많이 떨어졌던데, 한숨만 나오는 거죠. 네, 네. 공감되시는 부분 네.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무주택자에서 이제 1주택자로 넘어갑니다. 되게 신기할 것 같죠? 집이 사면 인생이 바뀔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맞죠? 네. 비트코인처럼 막 10% 20% 뛰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렇죠. 있어요. 지금은 또 하락장이라 너무 재미없어. 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진짜 바뀌는 게 있어요. 무주택자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생겨요. 1주택자가 되면은 네. 두 번 다시 나는 무주택자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계속 생각을 합니다. 다음 투자는 어디로 해야 되는가? 더 좋은 아파트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계속 물어보죠. 경매로 사야 되는가? 급매로 사야 되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궁금증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성장하고 궁금증을 해결한다 보면은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진짜. 네. 결국에는 제가 처음 투자한 아파트가 제일 안 좋은 투자임을 알게 되죠. 왜냐? 지금 실력이 그 전보다 더 좋은 실력이기 때문에 더 좋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투자를 보면서 이게 아니었다, 저거였다 그쵸.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도 이게 실패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두 번째 선택에 더 좋은 판단을 하게 되는 발판이라는 거죠. 네. 실력은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주택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제 주변에 다주택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 하락장이라서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집을 사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 부자 리포터, 웰스 리포트를 보셨다시피 부자들은 부동산을 아직도 유망한 투자처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왜 집을 안 살까요? 단지 취득세가 풀리지 않아서, 세금이 많아서일 뿐입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정책과 뉴스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계속 보는 겁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정책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예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됐고 하락장까지 견뎌내신 분들은 어떨까요? 내공이 정말 상당합니다. 눈 감고도 올라갈 집인지 내려갈 것인지 훤히 보인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분들이 취득세가 완화가 됐다, 대출이 완화가 됐다,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다, 어떻게 될까요? 눈에 불을 켜서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하락장이 기회라는 것이라는 거죠. 무주택자, 1주택자라면 할 수 있는 반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물 정리가 안 돼서 물리셨거나 역전세가 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울타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주택자분들과 1주택자분들은 지금 들판에서 맹수도 없이 그냥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아까 무주택자분들을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러면 상승장이 결국엔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에도, 직장에서도, 목욕탕에서도 하루 종일 부동산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울타리에 갇혀있던 그런 포식자들, 투자자들 분들이 그때 돼서야 또 풀밭에 같이 놀게 됩니다. 저희가 이 초보자인 상태에서 먹을 게 있을까요? 그때는
하나도 없어요. 허겁지겁 뭔가 풀을 뜯어먹는다 하면 결국 탈란다는 거죠. 네. 그러면 또다시 사이클이 됐을 때, 하락장이 왔을 때 그 울타리에 누가 갇히게 될까요? 상황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네. 국민 평양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 써주셨잖아요. 네. 국민 평양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가요?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제일 좋은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새 거, 가장 깨끗한 거, 대장 아파트나 입지 좋은 거, 분양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욕망의 대상의 아파트들이 먼저 치고 올라옵니다. 즉 가장 좋은 것부터 팔리겠죠. 그런데 요즘 청약시장을 보면 참 이상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9평, 30평대보다 소형 평수 청약률이 높은 단지들이 발생합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는 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이죠. 직장인 월급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도저히 30평대 아파트를 범접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 지경에 더 도달해버렸습니다. 양극화는 벌어졌고.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분양가가 너무 비싸져서 싼 것을 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국민평형이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당연히 넓은 집이 짱이에요. 맞죠? 좋죠, 넓은 좋죠. 집이 짱이죠. 네, 좋죠, 예. 근데 비싸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그쵸, 예. 두 번째, 하락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30평대 집은 사고 싶어. 근데 무서워. 못 사겠어. 아, 집은 또 사고 싶어. 뭐가 있지? 소형평수라도 그래도 가자. 라는 선택지의 대안이 됩니다. 집은 사고 싶은데 싸게 사고 싶고 덜 무서운 거에 대안점은 소형 아파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을 넘어갈 이 시점에 20평대와 10평대의 소형 아파트와 30평대의 가격 상승률을 추적해보면 결국에는 9평 아파트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국민 평수가 바뀌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락장에서는 이 가격적인 요소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집은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떨어질 것 같으면 너무 무섭다. 그러면 뭐 사지? 소형 평수다라는 이 단계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형 평수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단지들이 보여요. 만약에 10평대, 20평대, 그리고 30평대 아파트가 있는 단지를 보면은 10평, 20평대부터 전세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30평대가 더 많이 오르겠지만 1인 가구의 증가가 한몫합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소형 평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30평대 아파트는 비싸서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소형 평수가 수요가 늘어났을 때 초보자분들에게 적은 투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초보자 단양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먼저 소형 평수 투자로 경험을 쌓아보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돈이 많으면은 제일 좋은 거 사면은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네. 지금 하락장에서는. 근데 대부분 20대 30대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경험치를 많이 쌓아서 승률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혹은 책을 보고 있는 2030들이 사야 하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가요? 아 이제 작가님께서 제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파트를 꼭 사세요. 20대는 이 아파트를 사세요. 소형 평수를 사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 각자의 재정과 상황과 결혼 유무 그 그쵸. 수천 가지의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이게 아파트가 반드시 오른다고 해서 돈을 다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잃는 하는 것이거든요. 비트코인만 보시더라도 알잖아요. 저 상승장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돈 수천만 원 잃었어요. 왜냐? 누군가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제가 잃은 것이거든요. 만약 비트코인이 천억을 간다?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까보다 어떻게 투자를 나아가야 할까로 질문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이 20대, 30대 초보자 투자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투자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 계세요. 네. 바로 주원규 작가님이신데요. 주원규 작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시도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면 만약 그것을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시도를 하면은 여러 번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말하죠. 제가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10억을 몰빵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짜리에 100번, 수천번의 도전과 그런 실패를 겪으면서 승률을 높여나가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걸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액 투자를 해서 이제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스스로 객관화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첫 투자를 만약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결국에는 1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버는 분이 있으면 나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0만 원밖에 벌면은 솔직히 배 아프거든요. 그렇죠. 저는 배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성공했을 때 말고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을 때에 돈을 잃는 것보다 여러분 더 슬픈 게 있습니다. 다시 복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역시 나는 투자가 안 맞아. 부동산은 끝이야. 괜히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 시장에 등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남들 다 돈을 못 벌 때 저는 계속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까봐 저는 소액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고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구독자 여러분, 제가 많이 떨려서 제 얘기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 다시 온다는 것을요.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더 크게 웃어요. 아, 이제 좋은 날이 오구나. 제가 작가가 돼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했어요. 아,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내려갈 곳이 생겨버렸구나. 네. 네. 상승장이 오면 또다시 하락장이 옵니다. 자본주의,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통화량 증가, 가치 하락 이 다섯 가지 될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할 때 덜 무섭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를 안다면 이것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 상승장까지 꼭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성장일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만나뵙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작가 허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30 소액 저평가 아파트 이렇게 투자하라의 저자 허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